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기독교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연세점 앞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절대로 버리시지를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에 세워주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근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철통 같은 보안 안보 체제를 가지고 경제를 살리셔서 이 나라 5천년 가난의 역사를 지혜해주신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우리 기금에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민족에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광화문, 대한문, 서울연합 이런 곳에 나와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외쳐서 부르짖으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 교회들은 에어컨 잘 돌아가는 빵빵 냉방 잘 돌아가는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와서 부르짖읍시다! 그랬더니 저에게 얼마나 핍박이 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데 와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정치하러 왔습니까? 정치 얘기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 얘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전혀 정치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일까지 전부가 다 정치 얘기뿐입니다. 바로왕의 정치 얘기에서부터 그리고 예 사무엘상하 그리고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쭉 내려가서 보면 전부가 다 예 왕과 전부 정치 얘기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정치 얘기를 하셨습니다. 로마의 학적 얘기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걸어온 그 발자취 전부가 다 정치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에 지금 정치 얘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아야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들어 살 수 있느냐? 이 민족이 사는 길은 지금 이 싸움 빠진 이 정권 거짓말쟁이 이 정권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분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은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대처 부르죠. 기도할 때에 6.25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참전국 16개국을 보내주셔서 빨갛게 물들어 있던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일제 35년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분연히 일어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제 태극기와 십자가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시죠. 예,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호재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놓쳤어요. 왜 놓치지 않으세요? 보수 야당, 제일 야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렇게 쌈박질만 오고 저렇게 엉터리만 오고 있으니까 이거
좌파 종북 이 정권이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게 지금 국민들 이끌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32년이라고 봅니다. 한번 웃어봅시다. 허허! 아, 좀 너무 허탈해가지고 웃는 거 한번 해봅시다. 허허! 잘 안 들려. 박근혜 대통령이 32년을 선거받았대요. 허허! 여러분! 32년이 뭡니까? 차라리! 무기징역을 시키지! 맞습니다! 32년이야! 박근혜 대통령! 죄도 없는 분을 저렇게 32년씩이나 가도 32년을 때렸다는 것은 자기들은 나중에 320년을 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내려보고 있습니다. 이 정권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몰라요. 자기들 나중에 320년 때려 맞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32년을 때렸는데 그분이 뭘 해먹었습니까? 해먹은 게 없어. 그분이 뭘 착복한 게 있어요? 착복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덮어씌워가지고 탄핵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현미경으로 죄를 털고 해서 현미경으로 찾아서 덮어씌우도 되어가지고 32년을 지금 때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무조건 무죄 석방돼야 됩니다. 그래야 와이셔츠 잘못 단추 구멍을 잘못 깬 채로도 다시 올라가서 와이셔츠 구멍을 단추 구멍을 잘 띄었을 때야 그래 옷 매무시가 나는 거지. 잘못 깨진 그 옷에다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은들 뭐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이 민족의 진짜 법치주의가 살아가려면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먼저 석방하고 그리고 넬슨 만델라 같이 모든 정적들을 전부 다 풀어주고 새롭게 출발해야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맡은 시간은 불과 3분입니다. 거기다 조금 더 못해서 5분까지 지금 했습니다. 저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자. 네, 시간 정확하게 맞춰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안에 그리고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며 깨려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있는 안에 대한민국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